수원역과 사당역을 오가는 7770번을 비롯해 14개 노선 170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는 경진 여객이 기습 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이에 따라 수원 화성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4개 노선에 불편이 예상됩니다. 노조는 오후 6시부터 전 노선 운행을 중단하고 수능일인 내일 운행 여부는 늦은 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한편 노조는 임금 인상과 배차 문제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